15호 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W, E, T. 그렇죠. W, E, T. 모여서 무슨 소리 되던가요? 그렇지. 와우, wet. 매우 훌륭합니다. Wet. 그러면 얘가 왜 wet가 되는지 잠깐만요. 선생님이 화이트보드 좀 열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wet가 되는데 왜 wet가 되는지 보자. 그러면 W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오케이. W는 우 소리네요. W는 항상 우입니다. 그다음 E는 뭐 중에? E, 에, 어 중에 뭐된 거예요? 그렇지. T는 합치니까 오, 훌륭합니다. wet가 됐죠. 오케이. 그리고 Wet.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WET.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Z. 그렇죠. Z, O, O. 뭐에서 무슨 소리 되던가요? Z. 그렇지. Z는 Z. O, O는 전번에 가르쳤죠. 그렇죠. O, O는 U 된다. 합쳐서 Z가 되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Zoo. Zoo, 어떻게 썼더라? Z, O, O, 그렇죠. Zoo.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S-I-X. 그렇죠. S, I, X. 모여서 6. 자, X를 이제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 줄 거야. X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냐 하면, 즈, 그즈, 크스, 즈그즈 크스. X는 뭐? 즈그즈 크스. 즈, 그즈, 크스. 즈, 그즈, 크스. 빠르게 하면 즈그즈 크스. 즈그즈 크스. 선생님 입 모양 하나도 안 바뀐다. 즈그즈 크스. 뭐라고요? 오우 잘하네. 즈그즈 크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왜 6 되는지 보겠습니다. S는, I는 뭐 중에? 오, 잘 기억하네. 이제 I, E, O 중에서 여기서는 E, X가 뭐된것 같아요? 그렇지. X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6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X는 뭐?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 지그지크스. 오케이. 그래서 얘가 6고요.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SIX였죠. X가 X 됐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 많이 봤을걸. 길 가다가. 이건 뭐죠? 이게 박스야. 박스. 그렇죠. 마트 같은 거 가면 많이 보죠. B는 B, O는 O, O, A, O 중에 A, X는 그래서 박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알파벳 W A. 그렇죠. W A T E R. 모여서 무슨 소리 돼요? 그렇죠. Water.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water.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하면 water. 미국식으로 하면 water. 오케이. 자, 그럼 얘가 where에 water 되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W는 아까 가르쳤는데, U. 그렇죠. A는 뭐 중에? A, 에, 아, 어 중에서 A.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way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워, 워. T는 자, E는 뭐 중에서? E, 에, 어 중에서 뭐된것 같아요? 그렇지. O, R은 R. 합치니까 water, water. 근데 미국 사람들은 트 발음을 리을처럼 힘 빼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 힘을 빼서 그래. 원래는 water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힘을 빼면 water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그래서 water였다. 오케이. Water. Water. 어떻게 쓰더라? W. 이런 게좀 짜증나죠. 여러 가지 문자가 있어요.
어, A였어. 우리 대사면 A. 그 다음에 T. ER. 그렇지. ER이 끝에 있는 경우 되게 많아. ER이 끝에서 R, R, R 이러고 있어. Turn, wa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Y. Y, O, Y, O. Y, O, Y, O. 모여서 뭐가 되는가요? 그렇죠. 요요가 되죠. 자, 드디어 Y도 처음 알려줄 때가 됐어. 됐습니까? 자, X 오늘 처음 알려줬는데, 뭐였더라? Z. Z. X. 지그재크스. X는 지그재크스였어. 오케이. 자, Y는 I하고 되게 비슷해. 그래서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 E, 짤막이야. 짤막? 짤막. 짤막. 원래 하면 짧은 막대기. 짧은 막대기. 뭔 소리냐? 혹시 재우 이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이거 yes인데? 엄청 많이 쓰는 yes인데, 이거 yes. 자, 이게 왜 yes가 되는지 가르쳐 줄게. y 빼고 e가 e, e, o 중에 e가 됐고 s가 s거든? 그러면 y가 없으면 얘가 s야, s. 근데 y가 이걸 붙여준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yes. 짧은 막대기 하나 붙여줬어. 자, 요요도 볼까요? 요요도? 자, 요요가 왜 요요가 되냐? 오우가 가진 네 가지 소리가 네, 오우, 오, 아, 어 중에서, 아, 어 중에서 여기 오가 됐거든? 그래서 Y가 없으면 오, 오야, 오, 오. 근데 Y가 뭐 한 거야, 지금? 짧은 막대기 하나 붙여줬어. 그래서 요요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선생님은 짧은 막대기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 I, E, 짤막. Y는 뭐? I, E, 짤막. 알겠습니까? Y는 I, E, 짤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요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Y, O. Y, O. 그래서 O, O 였는데 Y가 짤막해서 요요 됐어요. 계속해서 알파벳 Z, Z. E. Z, E. 손가락, 그렇지. 손가락 기억이 안 날 때 손가락 써봐. B, R, A. 그렇죠. Z, E, B, R, A. 그래서 무슨 소리 난다? Zebra. Zebra 소리 나죠. Zebra. 그렇죠. Zebra라는 소리 나죠. Zebra. 그럼 얘가 왜 zebra 되는지. Z는 Z. E는 뭐 중에? E, E, O 중에? E. E.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Z. B는 B. R은 R. R. A는 뭐 중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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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아 그래 zebra zebra 라고 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힘 빼서 zebra 이렇게도 해 zebra 해도 돼 zebra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zebra예요 zebra zebra 뜻은 뭔가요? zebra 그렇죠 zebra 됐습니까? 얼른 말해줘 오케이 zebra 어떻게 썼더라? Z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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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됐습니까? 오케이. 다, 다른 건 다 잘 썼는데, 아, water는 중간에 water를 이렇게 써서 틀렸네요. 이게 아니고, water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zebra는 zebra까지 썼는데 지워버렸네. 오케이. 쓴 것까지 놔두세요. 맞았잖아. 몇 가지 썼는데 raw 소리를 못 썼군요. 오케이. 나머지는 다 잘 썼어. 오, 훌륭합니다. 실력이 일취월장했어. 오케이. 알파벳 Y
그렇죠. 와우, 빠르게 읽는다. YELLOW. 얘는 무슨 소리 하는가? Yellow. 그렇지, yellow. 자, 그럼 Y. Y가 없으면 E는 E, A, O 중에 A가 된 거야. 근데 Y가 뭔지 했어? 그렇죠. 짧은 막대기 했어. 예. 그러면 LL은 글자는 두 개지만 소리 하나? 어. 그 다음 OW는 그냥 항상 OU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OU나 AU가 돼. 합치니까 YELLOW가 된 거지. YELLOW. YELLOW. 됐습니까? 노란색이란 뜻이죠. YELLOW. YELLOW. 오케이. YELLOW. 어떻게 쓰더라? YELLOW. Wow, yellow, very good. Okay, 계속해서 이 친구는 알파벳 오늘 재우가 헷갈린 알파벳이 아까 전에 B하고 그 다음에 A인가 보네. 손가락을 이렇게 쓰면서 생각해봐. 기억이 안 나. 그렇지, F지.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벳? F-O-X. 그렇죠. F-O-X. P하고 F하고 다음번에 만나면 잊지 않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F-O-X였죠. F-O-X. 모여서 뭐가 되던가요? Fox. 그렇죠. 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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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그러면 F는? 그렇죠. O는 뭐 중에? O. 중에서? 아,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아 된다고 생각하고 영국 사람들은 오 된다고 생각해. 둘 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조금 다른 거야. 그 다음에 X는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중에? 그렇지. 그스 중에 뭐가 된 거예요? 그스. 그래서 합쳐서 Fox 또는 Fox. 됐습니까? Fox 상관없어요. Fox.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 소리 나니까 F지. F, O, X. 합쳐서 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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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훌륭합니다. 실력 많이 늘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민준.